그리고 법원 주변에는 전단지가 쫙 붙어 있는데 내용이 각언이야. 애국자 안두희를 석방하라! 젊은 사람들이 협박 전화를 했어요. 애국자 안두희를 검찰관 네가 괴롭힌다면 네 배때기에는 총알이 안 들어갈 줄 아느냐.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호칭하는 사람도 있었어. 안두희가 재판장에서 뭐 말만 했다면 옳소 옳소 박수가 그칠 새가 없었어. 뭐지? 재판장에서 이러면? 어? 어떻게 해? 재판장이? 재판장에서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합니다. 그렇지, 정숙하세요. 주의를 주잖아. 근데? 내비두는구나. 재판장이 그런 게 없어. 자, 이때부터 이상하잖아. 뭔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 근데 이 재판장을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도 이따가 다시 나올 거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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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시한 일을 했어. 민족의 지도자를 살해한 건 민족의 반역자 안두희야. 그래. 그치? 피고는 안두희인데 그래. 근데 재판정 분위기는 김구 선생의 피고 같아. 그치. 재판정이 완전 김구 규탄 모임이야. 자, 안두희는 백범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당원이다. 한국당 당원이다. 봐라, 여기 당원증도 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 군인은 정당 가입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김구가 비밀 조직 만든 거 아니야? 대체 비밀 조직을 만든 의도가 뭐냐? 국가 전복을 꿈꾼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 자, 가해자를 놔두고 피해자를 막 몰아붙이는 거야. 안두희는 마치 구국의 영웅이라도 그런 느낌으로 몰아가. 마치 그 범행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자,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을까? 아, 뭐 보나만 하지. 안 봐도 뻔하지. 무죄로 풀려났겠지. 설마 무죄? 너무 다행히 무기징역이야. 어? 그래도 무기징역이네? 이 분위기 속에서. 자, 대신 단독 범행이다. 배우는 없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지. 안두희에서. 만약에 무죄를 때려 선거를 했다. 그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유빈아,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반전이 시작돼. 상상도 못할 얘기야. 무기징역 받았어. 이제 감방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감방 생활부터 급이 달라. 아이고. 안두희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 있어. 자. 초저녁에 일찍 사관인 알소희가 영창 앞을 지나가다 들어왔다. 담배를 주면서 무더워라. 나하고 둘이서 냉수욕이나 한번 할까? 하고 묻는다. 참말 고마운 서비스다. 대장이 돌아간 뒤에 알하사가 싱글벙글 웃으며 과일 한 소반을 들고 들어와서 내 앞에 내려놓는다. 와, 감옥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집보다 더 잘해줘. 감옥 체험이야? 벌써부터 열받으면 안 돼. 자, 왜냐면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어. 아, 그래? 무기징역 판결 나고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감형. 석 달 만에 감형? 징역이 15년으로 줄었어. 국민들은 어땠겠어? 분노하지. 새까맣게 몰랐어. 은밀하게 잘했어.